프로팀과도 이렇게 연습 경기를 가져요? 네, 자주 해요. 필요하죠, 근데요. 사실 이런 프로팀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대학 선수들은 이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아, 네. 나 여기 있습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하면 절대 풀릴 일 없어요. 이렇게 네 번. 네 번을 입고 해야 돼요? 행운의 네이크로바 같은 느낌인데.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네.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학팀하고 프로팀하고. 힘 차이에요. 힘이 장난 아니에요. 유니폼이 네. 입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저도 초록 유니폼 좋아하긴 하는데요. 정말 쉽진 않네요. 마냥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내 실력을 막 다 보여줘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자,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프로팀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팀의 프로팀을 상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딱 봐도 다 막혔어. 네. 이제 볼드숲 투입되네요. 파이팅! 자, 실력 발휘해주세요. 3점 슛 쫙쫙 꽂아주세요. 그러게요. 잘 기대돼요. 드리블 많아! 드리블 많아! 최고 최고 잘하는구나. 정말 잘해요. 대박. 나이도 어린데 확실히 슛밸런스가 좋은 것 같고 앞으로 2년이나 시간 더 남았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깨닫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프로에서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도 많이 해야 되네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저렇게 또 운동을 해야 되나요? 하루에 한 5시간. 5시간? 네, 5시간, 6시간. 다 합치면. 아이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운동. 네, 혼자 맞아요. 또 코트에 가서 저렇게 슛 연습하고. 일단 이겨야 되고요. 상대방이 공격을 한다면 수비를 절대 안 뚫리기 위해서 좀 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지금 목표는요. 일단 제일 먼저 프로를 가고요. 이제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다 채워가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운이 좀 따라준다면 그 꿈을 잘 이루지 않을까도 싶어요. 몸도 가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짜 경기는 멋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사실 그 뒤에 엄청난 노력이 있겠죠. 아, 오늘 식당을 볼까요? 그러게 뭐를 만드실지 저 정말 궁금해요. 아, 몽골 음식? 몽골 음식이야. 몽골 식당. 몽골 음식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저도요. 자, 슛 취해야지. 이거 줘도 되나? 아, 또 병원 가시네요. 살아서 오늘 바쁘실 텐데 식당 때문에. 네. 야, 이거 비친 줄 한 봤어. 이거 야들선 팀 없지다고 바로 슛이 났으니까. 먼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 몽골에서 처음 오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우리 병원뿐만 아니고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양고기 보츠. 네, 보츠. 전통 음식. 한국에 설날에 떡국 먹었잖아. 네네. 우리는, 아, 떡국. 예, 떡국 먹고 우리나라는 지금 설날에 이거 만두만 먹어요. 아, 진짜 전통 음식. 예. 맛있겠다. 아, 너무 먹고 싶다.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사이 잡아. 와.
못. 다 손으로 해요. 지금 많이 걸려요. 아, 진짜 창원 지역에 사시는 몽골 분들한테는 네. 정말 오아시스겠어요. 한국 손님분들도 많이 오시죠? 예, 와고 또 우즈벡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 아~ 우리 우즈벡 사람들도 양고기 많이 먹어요. 음식이 예, 비슷해서? 네, 비슷해요. 거의 안 쓰다. 좋은 시간이다. 아이고. 집에 가는 길. 네. 몇 시 퇴근하세요? 많이 있을 때 6시까지도 하고 있어요. 새벽 6시요? 네. 새벽 6시? 예. 아, 그리고 아들 경기도 챙겨보고. 너무 멋있다. 너무 시킬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잘했어. 전 처음에 지금 이제 군장. 이제도 컴퓨터 이제도 만들었고 또 플라스틱 공전에도 이것도 만들고 아빠 청소도 했고 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돈 벌고 아들 같이 잘 살고 싶었어. 근데 일 많이 했어요. 아까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네. 아우 조금 생각해도 저는 막 가슴이 미어지네요. 네. 아유 저런 정말 귀한 금쪽 같은 시간을 함께 못 보낸 거잖아요. 종교선수권대회가 대학부 이거한테 되게 중요한 그런 대회거든요. 초 집중해서 달리고 있어요. 어? 아, 제가. 몰래 오셨어요? 다니세요? 예. 경기장 자주 못 오시죠? 아니, 이거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감동. 저 가게 운영하라며. 네. 얼마나 가슴 벅차일까, 저 모습.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오시는 건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고 처음 왔었어. 어, 야, 내가 다 떨린다. 그러니까, 예, 군두군두. 어, 아들 뛰는 모습 이제 보시겠네요. 최고. 우리 막내 동생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몽골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 제가 여기 보러 왔어요. 지금 자랑하셨어요? 네네. 아, 할아버지도. 아, 동네 막내 자랑해야죠, 이거는. 나가! 연습장에서도 뛰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오거나 여자친구 들어오면 힘나죠. 어, 나이스. 샷, 샷! 와, 또 들어왔어. 난리 났네요. 또 들어왔어. 대단하다. 어머니의 존재가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힘. 야, 한양대는 볼드수 선수 없으면. 그 점수 차이로. 자, 일단 모두 잘해서 크게 이겼는데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야, 저 지금 코트에서 처음 만나는 건데, 어머니 와락 안아드려야죠. 촉스러워요. 아, 경상도 남자. 우리 아들들은 저렇게 못 뚝뚝해야 되니까 진짜. 그러면 энэ хүмүүс харин юунаас хурц ирээд нэг цаг 12 өнгөрөөд ирсэн баг. Ирээд харин чиний чамаа хүлээж байгаа. Тэгээ орж ирэх гээд миний үчи ээжиг олоо харсан юм. Тэгээр харин сая үчи орж ирээд таны шууд авчихсан шүү дээ. Тийм үү. Энэ ийм. Би직감적으로 아빠한테 그래. 엄마가 알아 알죠. 자, 자. 돌아와. 네. 자자, 내 점수. 아유, 아유.